안녕하세요. 코트라 90초 해외시장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 세계 곳곳의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류난과 공급 차질로 4월 역성장했던 중국 자동차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22년 5월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2.3% 급증한 24만 5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다양한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로컬 메이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먼저 중국 메이저 기업들은 해외 진출 전략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배터리팩 용량, 주행거리 등 기술적 측면에서 글로벌 강자들과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수합병한 해외 브랜드의 유통 채널을 활용 브랜드 파워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2007년 영국 MG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뒤 기존 MG의 유통 채널을 활용해 유럽 내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신흥 메이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가 약한 신흥 메이커들은 유럽 내 직영 매장을 설립하고 해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리오와 샤오펑은 2021년 6월, 2022년 2월에 유럽 직영 매장을 설립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현지 중개 판매상을 통한 유통 채널을 확장했습니다. 시사점. 중국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기술력을 강화하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신에너지차 산업을 적극 공략하는 등 꾸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경쟁은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